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똑같이 넣어볼게. 작게 확보하고 마진 줄몇박 있습니다. 상진 줄여주고 기만하고 똑같죠. 아까랑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열면 아까 상 나온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그죠? 상이 또 나온다는 얘기고. 차로지끼리 각각 치더라고요.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리면 또 여기 오고. 똑같죠? 똑같은 형태로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공 돌려주고. 이거는 뭐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포로 이렇게 넘기면 저도 상수를 때릴게요. 일단 차 먼저 걸자. 포로 이제 여기 넘겨서 차를 건다는 얘기거든요. 이 포로 넘길게요. 그래 상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달로 올것 같아서. 원래는 이 포로 넘기고 이포 포분할하려고 했는데 차 걸리니까 상달로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이 좀 뒤로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좀 바꿨죠? 형태를. 상이 변으로 나갈게요. 이거 뭐, 많아가지고 막 때린다가, 뭐 그런 건가? 뭐잘 모르겠고. 뭐 건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상으로 치고, 먹으면, 마로 치고, 먹으면, 먹으면서 마달라고 하고 상달라고 하겠다. 그런 건가요? 사선 잡아볼게요. 왠지 다 때린다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죠? 먹으면 또 마로 치고, 뭐 이런 공격.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마로 때리고 먹으면 마 먹으면서 공격하겠다. 뭐 그런 의도 돌려는 것 같네요. 아 이게 차가 좀잘 올라갔구나. 포를 넘겨서 지켜주고 이러면 되는데 잘못 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진출요? 네 마진출 돌수 있죠. 일단 가봅시다. 마진출 가보죠. 공격을 선택하죠. 차 걸면서. 마당에 차가 죽으니까, 응수 물어보고. 차가 먼저 한번 빠져볼까 싶기도 했는데, 일단은 막아 나가서, 장군의 2차 죽문수하고 2차 걸려 있으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와야 될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뒤로 못 가니까. 아니면은, 네. 저렇게 가야 될것 같고, 또 차를 걸면, 될수 없나요? 대를 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상. 차가 빠지면 포를 넘길 것 같고. 별 좋은 수가 아니고. 일단 들어설게요. 병으로 말을 안 먹고. 야, 이거, 빠꾸가 없네. 그냥 막 공격이네요, 이분. 말을 또 달라고 오셨네. 야, 이거 대차를 해야 되나? 차가 또 나중에 또 이런 자리 잡는다는 건데. 아, 이 대차를 일단 합시다. 이거 먹질 않겠죠. 마가 마땅히 좀갈 자리도 없어가지고. 차가 차를 먹으면 마로 먹고 뭐 이렇게 도죠. 아, 아니다. 빠져봅시다, 일단. 나중에 여기 잡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양차를 넣을 수 있겠죠. 차 걸리고, 차 걸리고. 이 먹는데? 먹으면은, 차가 취한다 이런 건가? 일단 이거 쳐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포로 칠게요. 먹으면 뭐 마로 먹고 나가지 뭐. 지금은 마로 먹고 나가는 건다 포로 이렇게 또 넘기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죠? 포로 또 넘겨가지고 또 차를 거는 게더 좋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줄차라 하더라도 먹으면서 이게 대가 되기 때문에 양포로 먹는 수가 안될것 같거든요. 차가 사망 가깝습니다. 멀뚱더라도 좀안 좋아 보인다. 멀뚱더라도 이분 좀안 좋아 보이네요. 이거 먹으면 이거를 먹고 가는 거죠, 뭐. 상 달라고 하면 이제 차가 이런 자리 가면은 무섭지 않나요? 뭐 귀자리나 이런 데 가면 그지 마무리 가깝던데. 방법이 좀 없어 보이는데. 장군 부르지 말고 바로 잡으러 갑시다. 이게 귀 장군에 포를 잡겠다. 사장 치면은
살을 먹든가. 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 청구 뭐 하는구나. 장군을 청구하면 이게 사받고 통 나오니까 청구를 못하네. 마장 부르스가 좋아 보이는데요? 졸로 나가면 또 앞장 부르니까 마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공을 내리면은 여기 들어가면 또 여기 귀장군 있고 마 있으니까. 여기 내려가면은 이거 먹으니까. 마장이 좀 좋아 보이네. 상도 지켜주면서. 이렇게 두면 앞장 나오니까 이런 형태까지 마무리 깎았습니다. 먹질 마도 마장이니까 이런 형태까지 마무리 각 나올 것 같네요. 방법이 좀 없어 보입니다. 중간부터 뭔가 기력이 급상승하면서. 아, 이상한 컴퓨터가 아니고 초반에는 자기가 두다가 나중에 이제 돌린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한준 주 갑자기 너무 잘 녹아지고 배정폭이 너무 깨요. 중앙으로 모아서 도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첨이랑 두는 게 완전 달라가지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포를 넘겼고요. 이거 뭐 장군치가 끼우는 선원이 좀 차 위험해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니까. 막아나가는 수 유명한 수죠. 먹으면은 막아뜨면서 막으려고 차으려고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뭐하거든요. 카면 다음에 병을 이렇게 당겼을 때 이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요렇게 두면 이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귀마 빠지면 그냥 얘 죽어버리죠. 영상으로 막 올려드리겠죠. 다이 다이 상장 부르면은 뭐 병으로 막으면 되고 이 뭐 차가 죽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연구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장군 부르스가 잘하는데 장군 부르면은 막으면 되기 때문에 차가 사 때리고 양사 때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장 부르면은 궁이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병으로 맞거든요. 그럼 차가 사 때리고 궁으로 먹었을 때 상으로 사 때리고 여기 납니다. 이렇게 두고 이거 때린 게 달아가지고 저쪽 뭐 저쪽 갈 데도 없거든요. 귀마가 다시 뭐 돌아가고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나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가서 이제 포로 쳐버리면 되겠다. 갈 데도 없는데 포로 먹어보죠. 상대 와봐야 면줄인데요. 뭐 상이 지켜주는 자리기도 하고 나오면은 상이 나가면 됩니다. 포로 치더라도 별게 없죠. 먹으면 되고 돌진하면 궁으로 먹으면 되고 궁이 돌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차가 사역하라 해도 이거는 뭐 이기죠. 이 어떤 분이 전에 이게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게 양사가 없어가 진다 뭐 이러던데 안 집니다. 차가 사역하라 해도 되기 때문에 안 지죠. 양사 없다가지고 차가 양사 먹어가지고 한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불리할 수가 없죠. 차 두 마리가 다 사역하라 해도 되는데 점수가 12점 이기고 다음에는 이제 차길 열어가지고 그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차 걸려가지고 일단 뭐 뭔가 떠야 되니까 합병하면 되고 설마 또 포로 때리진 않겠지. 포로 때리고 둬도 이게 차가 들어가가지고 면포 지켜주고 하면은 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보통 안 돌립니다. 이게 때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은 때리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렇게는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이런 자리 공격하겠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대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렇게 가거든요. 병 달라고 하면서 차가 요 자리 갈 수 있는데 요 자리 가면 요렇게 열어가지고 차로 말을 지켜주고 버립니다. 이게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나오면은 여기 붙는 수가 있어가지고 선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두진 않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이제 침투라면은 요렇게 열어서 지키는 수가 있어가지고 선수를 이거든요. 요런 수 있어가지고 요 자리 잡으면 요렇게 합병해주고 나중에 귀상 나온다는 거거든요. 귀상 나가 때리고 먹으면 마음먹겠다 요런 거라가지고 요렇게 두고 상 나오면 또 요렇게 합병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됩니다. 차가 요렇게 가면은 뭐 이거 죽여버리고 다음에 뭐 이런 자리 가도 되거든요. 공격하겠다. 상이 나가도 뭐 어차피 뭐 양득이라가지고 이 정도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리 가가지고 포장이니까 못 먹죠.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이거 그때 때려버리고 뭐 이렇게 둬도 되겠죠. 뭐 마음 엉뜹니다. 그죠? 포 죽으니까. 뭐 먹으면 또 때리면서
이만홀이고 이렇게 둬도 충분히 돌 수가 있습니다. 맞으면 면포 날아가니까 이리 둬도 충분히 안에서 둘만 하거든요. 이쪽 좋지만 이쪽 공격하는 수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